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야, 참 리튬이 최근 일주일, 한 2주일 동안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물론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이 하이드로 리튬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 뭐랄까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물량 얻어맞으면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또 지켜줬고 참 힘들게 움직이네요. 그쵸? 얘가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량이 다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몇백만 주가 나와 있죠. 지금 얘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거의 한 6,700만 주 물량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얼추 음봉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악재성 물량을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나름 지켜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락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가 여기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살짝 내비친 거예요. 그 의지가 조금 더 확고해 보이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요 양봉 이게 나오면은 그래 그러면 여기를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이라 지지 라인으로 잡고 단기적인 저점으로 잡고 얘가 뭐 어떻게든 움직여 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량은 더 나올 거예요. 물량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합친 것만 해도 지금 이것만 해도 450, 여기가 550, 이것만 해도 한 600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봉이 하나 두 개 더 나올 수 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그 지지라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빠르게 도망치는 것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우리가 도망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와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형성됐던 지지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구간을 맞고 떨어질 때 형성됐던 저점을 깨는지 지지하는지를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2-1은 뭡니까?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보여주느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량을 얻어맞았던 그 악재는 대충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건 바로 이 라인일 거예요. 이 라인. 저는 뭐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인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상승을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이만큼 올려놨다가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하락폭이 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이 덜 들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 혼자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물론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뭐 제가 물량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확 떨어질 거라기보다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뭐 한두 번 정도 음봉으로 떨어지고 거기 라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 물량들을 조금씩 소화하는 단계의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흐름이 여기서 나올 수는 있긴 했죠.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허브경제TV는요 내년에 뭐를 할지 내년 1월 달에 뭐를 할지 2024년의 스타트를 뭘 해야 될지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CS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있고 이게 처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행사가 열려 있고 그 행사가 형성이 될 때마다 만들어졌던 테마들이 있고 반응을 했던 종목들이 있고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 1월 달에 이 커다란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주식이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당장에 뭐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행사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수혜고 그 안에서 대장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선택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저희 허브경제TV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나열을 해놨고 거기서 딱 하나의 원픽 종목을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겠죠? 예,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무료 체험 신청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랑 같이 매매하겠다,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하겠다라는 걸 저희한테 말해놔야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이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연휴 중간에 나 이거 신청해야지, 그거 안 될 거예요.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해 첫날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확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 돼요. 예,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1년 동안 2차전지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신없는 시장 통해서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일 날에 아침에 종목 들어갈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